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에 했던 그 부루 단군에 관한 그 내용의 그 일부분 그 못한 부분을 마저 하고 그 이어지는 부분을 또 지속하겠습니다. 일단 원문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요, 이 부루 단군 때 이야기인데. 산에 도적이 없고 날로 사방은 평강하였다. 이 내용까지 했었습니다. 그 뒤에 주곡을 부르고 주명을 불러서 도랑과 보도랑을 다스렸고 농상을 권장하고 교화가 일어나게 하고 비난하고 곤궁함을 구휼하고 포로를 풀어 환성은 더욱 드러나게 들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준비된 이 원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산무도적이라고 써 있죠. 산에는 도적이 없고 일강사방이라 사방이 날로 평강하였다. 이 강자가 이게 강령할 강이죠. 뭐든지 럭키한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내 주곡과 주명을 불러서 그래서 여기 이 거와 이 혁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거는 도랑, 뒤에는 보도랑인데, 도랑과 보도랑을 잠깐 설명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 도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그냥 물줄기를 뭐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보도랑은 뭐냐? 도랑이 농경과 연관되느냐, 안 되느냐, 를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것이라면, 보도랑은 반드시 농경과 연관된 도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길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뭐, 경에 따라서 물길을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할수 있게 하는, 그죠? 이런 장치는 뭐 돌덩어리를 놨다가, 돌덩어리를 치워버리면 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밸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도랑을 정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농사랑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하여서 소위 까닭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어르신들 그 어법이 참 옛날에 독특했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한 소위가 뭐냐? 이런 표현을 한때 쓰긴 했어요. 근데 지금 7, 80대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법을 쓰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정도에도 동네 어르신 중에 그 네가 그렇게 행동한 소위가 뭐야? 그런 표현을 쓰신 분이 거의 동네에 한분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한문어법입니다. 한문어법.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소위가 바로 이걸 뜻하는 거죠. 그렇게 불러서, 그러니까 도랑과 보도랑을 다스려서 그 다음에 이권 농상. 권하였다. 뭘? 농업과 잠상을. 이 상자가 뽕나무 상인데요. 이 뽕나무 상이긴 하지만 잠상을 의미합니다. 잠상. 잠상이라는 건 뽕나무 잎을 채취해서 그 뽕나무 잎을 아주 맛있게 먹는 그 누에라고 하는 그 일종의 벌레라고 할수 있겠죠. 이 녀석들에게 충분하게 뽕나무 잎을 제공하면 이 녀석들이 막 영양이 풍부해지니까 살이 오르겠죠. 그럼 이제 그 녀석들의 고치를 쪄서 찐 다음에 이제 그걸 거기서 이제 실을 뽑아냈죠. 그게 이제 명주실인데 그 명주실로 종횡으로 짠, 그 옷감을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는 비단이라고 하는 것이야. 실크죠, 실크.
그러한 농사, 그러한 잠상이 부르 단군 때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화가 일어나게 하고 비난하고 곤궁함을 구휼하고. 여기 이휼 빈궁이라고 써 있죠. 그 가난한 거, 그 어떤 물자가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과 어떤 그 굉장히 궁색한 그런 것을 구휼, 구휼이라는 거는 공적으로 도와주는 걸 구휼이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도와주는 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구휼 제도는 일반 한국 사회의 교양 다반으로는 고구려의 진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다반입니다. 그러나 이 태백지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구휼은 이미 부르단군 때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 태백지론에서 나오는 이러한 우리의 아주 오래된 선사 시대, 상고 시대에 구휼 제도가 있었다. 잠상을 했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저거는 우리 민족을 자화자찬하는 책이로구나. 그래서 위서 같은데? 이런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책이 위서다, 진서다, 이거를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번역을 한 입장에서 그냥 내용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해명을 좀 해보자면 이 도랑과 보도랑이 과연 있었겠느냐? 그거는 저는 있었다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 이 한반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강원도 고성이라고 있습니다. 고성에 보면 문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신석기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역에서 농경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때냐면 신석기 시대에 농경지가 발견됐어요. 이미 신석기 시대에 농경지가 저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역시 신석기 후기 내지 청동기 초기라고도 인식이 가능한 이 단군 왕검이나 부르단군 때에 보도랑을 설치해서 농경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억지라고는 할수 없다라는 거죠. 세계사적으로 이미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인접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그렇게 까마득한 시대에도 기초 농경의 어떤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그냥 쉽게 수긍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주 오랜 옛날 선사시대에 이런 농경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지나치게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문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그럼 이 잠상의 경우를 좀 해명을 하자면 이 단군 왕건보다 앞선 시기에 중국에는 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중국 학자들의 대반은 이 사람을, 이 양반을 신화적인 인물로 이야기하지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학자 10사람 중에 한 3사람 정도만이 글쎄 3사람도 안될 겁니다. 한두 사람 정도만 용기를 내서
황제 헌원이 실존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10사람 중에 8, 9명은 아이, 황제 헌원은 실존 인물이 아니야. 중국인들조차.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이 성묘 석성이 나왔거든요. 돌로 쌓은 성이에요. 이 성묘 석성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근데 그 성묘 석성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아주 독특한 발언을 했어요.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적을 그 조사 책임자의 한 사람이 이거는 황제의 거성이다. 황제가 누굽니까? 헌원이에요. 치우랑 싸웠다라고 하는. 중국 학자의 10사람 중에서 8, 9명이 신화적인 인물이고 한두 사람이 겨우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던 차에 성묘석성이 나왔는데 그 성묘석성을 발굴한 그 발굴 책임자가 발굴 보고서에 황제 거성, 황제나 아니면 황제와 관련된 그 세력이 주거했던 운거했던 성이다. 그렇게 보고서에 밝혔어요. 근데 그렇게 밝혔는데도 중국 학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도가 여기지 않습니까? 강화도에 삼당성이 옛날 단군 왕건 때에 세 아들이 쌓았다는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그걸 믿습니까? 거의 안 믿죠. 다만 민속학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야기를 하죠. 강화도의 삼당성은 단군 왕건 때에 세 아들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당성이다. 이 랑이 사내랑이지만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단군 왕건의 세 아들이 쌓았기 때문에 삼당성이다. 민속학자들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삼당성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성묘석성이 나오자 발굴 책임자가 그 해당 문건에 이 돌로 쌓은 성은 황제나 황제와 관련된 세력이 운거하던 성이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전혀 반발하지 않아요. 뭐 지나치게 국수주의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나라 학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면 아유 국수주의적인 태도는 뭐 자제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흥미롭긴 한데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황제의 부인이 누조라고 하는 분인데요. 또는 어떤 분은 위조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누조가 됐든 위조가 됐든 황제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게 잠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주실을 짜서 비단을 제작하는 그런 어떤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중국의 여러 전설적인 어떤 기록물에서는 아주 흔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뉘조가 뭐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화적이라 하더라도 단군 왕건보다 앞선 시대에 그 비단을 짜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논리를 여기서 좀 활용을 하면 황제보다 한 3,400년 뒤에 인물로 만약 실존했다라면 부루라고 하는 단군이 실존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황제보다는 이후의 사람인데 당연히 그러면
그 잠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전에 누조라는 사람이 그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빡빡하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머리 아파할 것 같으니까. 중국에는 이 상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뽕나무가 있는, 뽕나무 숲이 있으면, 그 근처에는 그 상사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원래는 여기 없고 흑토자만 있었다고 하는데, 흑토자 자체가 그 재단을 의미했다고 해요, 원래는. 흙이라는 뜻보다는. 물론 흙으로 이 평지를 이렇게 도둔 거죠. 올라가게, 이렇게. 이게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주변에 이제 뽕나무들이 있고요. 근데 이 상사가 왜 재미냐면, 1년 중에 한 번은 이 상사에서 이 자유연애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국 민속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뽕나무 숲에서 그 1년에 한번그 상사를 지내고, 그 자기가 그 마음에 두던 연인들끼리 서로, 그날은 아무도 그 정말 노터치, 참견하지 않는 자유연애의 날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들려준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전에 그이 주곡하고 주명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곡과 주명을 불러서 도랑과 보도랑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농업과 그 잠상을 권하였고, 그다음에 이거 교화를 일으키게 했고, 그다음에 그 가난함과 곤궁함을 구휼하였고, 또 불호, 이석 불호. 불호라는 거는 포로입니다. 포로. 쉽게 말해서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를 석방하여서, 그래서 기쁜 소리. 기쁜 소리가 나날이 드러났다. 팽창하였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이, 과연 그 당시에 불호, 즉 전쟁 포로가 있었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단군 왕건 때에 그 홍수를 그 평정한 다음에 잠시 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있기도 전에 외부 세력이 침입을 했다겠죠. 그 알류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알류. 쓰기도 어려운 이 글자. 이 알류 세력이 쳐들어왔는데, 이 알류 세력을 그 단군 왕검의 아들들이 합심해서 주변 소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물리쳤다고 했죠. 특히 이제 부여라고 하는 왕자가 굉장히 여기서 이제 공을 세운 걸로 청학집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알류는 중국의 산해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공포스러운 짐승인 것처럼 표현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또 다른 문학 작품을 보면은 알류가 화살을 빗발처럼 날리니까 치유가 기폭을 말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화살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문학 작품이지만, 이 모든 문학 작품은 이그 해당 작가의 창발적인 아이디어에서 만들어 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러니까 허균이라는 분이 홍길동전을 지었지만, 홍길동전을 허균이 완전히 창작한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조선 사회에서 이 홍 이 홍길동 전할 때 동자는 이 아이동이지만 실제 그 도적은 한 가지 동을 쓰는 이 홍길동이 있었습니다. 이 홍길동이 그 여러 가지 그 도둑질을 한 흔적들이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허균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자료로 해서 자기의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윤색을 하거나 새로 개작을 하거나 더 부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안류에 관한 중국 문학자들의 그 대형 장편 시라든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전승된 어떤 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산해경에서 안류가 또 나옵니다. 안류가 공포스러운 야수인 것처럼 표현해놓고 이 황제 헌원이 자기네 그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건목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건목을 지키는 파수부대, 경계부대로서 이 안류가 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안류가 맹수가 아니라 맹수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은 맹수와 같은 아주 거친 그 폭력적인 어떤 그 그런 집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안류가 조선에 쳐들어온 거죠. 단군왕건 때. 그래서 누가 막았냐면 부여가 막았죠. 부여 왕자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부르단군, 단군왕건 이후에 부르단군 때 부로를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류의 세력에 침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적어도 안류의 잔당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르단군 때에 풀어준 포로들이 안류의 세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시기에 포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집단은 현재 전해오는 전승 기록을 모조리 뒤져봐도 안류 외에는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학집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안류가 있었고 남이가 있었어요. 남이. 단군왕건 때에 두 차례 전투가 있었어요. 안류가 쳐들어서 싸웠고 남이가 그 괴롭혀서 남이랑 접전했다라는 기록이 역시 청학집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르단군 때에 풀어준 이 포로는 안류의 잔당이거나 아니면 남이의 잔당일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군 왕건 하면 개천절날 그냥 사직공원 옆에 있는 거기 그 저기 단군 성전에 있는 그 저기 단군 어진 풀립사기 다 없애고 그냥 살이 이게 찐 그 형상의 그것만 생각하다가 단군 왕건 때 갑자기 안류랑 싸우고 남이랑 싸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설명하고 있는 저는 그럼 무슨 의도로 이걸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할 뿐이에요. 단군왕건 때를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홍익인간 정신을 내세우면서 뭐 개천사상이 어떻고 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 시대에는 굉장히 뭐 순수한 뭐 천연수처럼 뭐 전쟁도 없고 뭐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 삶이라는 거는 정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소녀시대의 노래가사 중에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지금 소녀시대도 굉장히 이제 한물간 그 원숭미가 넘치는 그런 그 기성 가수들이 돼버렸지만,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그 소녀시대의 가사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가사를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것은 전쟁인가? 뭐 어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어여쁜 그이 미녀 가수들이 부르는 가사에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절대 간단치가 않죠. 아니, 단군환검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누가 단언을 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저는 그냥 기록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알 이야기를 참 제가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인들이라는 분들 중에는 저 역사를 연구한다는 뭐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거나 그리고 선뜻도 와닿지가 않는다 이거죠. 알류? 이름도 이상하네요. 알류? 뭐 그런 정도예요. 진지하지가 않아. 진지하지가 무슨 말을 하면 진지해야 되는데 진지하지가 않아. 알류와의 충돌과 남이와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르단군 때에 부르가 포로죠. 이 포로를 석방해줬다라는 그이 기록이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죠.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이 여기 석부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석부로. 석방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련을 부르고 소련을 불러 효로서 정치를 삼아 도를 다스림이 날로 일어나 남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익이 됐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대련, 소련. 이게 끝에 이을 연자가 같이 쓰여지고 있어서 같은 집안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제인지 뭐 사촌인지 뭐 어쨌든 대련과 소련을 불러서 효려서 정치를 삼았다 이거죠. 위자가 이게 이룰 위자, 할 위자이기도 하지만 삼을 위자이기도 하거든요. 삼다, 뭔가를 삼다.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게 효예요, 효. 부르단군 때 과연 효라는 관념이 있었을까? 시기적으로는 신석기 후기 내지 청동기 초기라면서 그 시대에 과연 효관념이 있었을까? 이 역시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고학을 하면서 물론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다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10인 10색이고 100인 100색입니다. 똑같은 유적지에서 A라는 유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 A 유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 다른 첫 번째 이유는 전공의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서 빗살무지 토기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그걸 보면서 가장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기 그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사고고학 연구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기 고고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시큰둥해요, 사실은. 빗살무지투기?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중요하시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칼이 나왔다. 환두대도가 나와서. 그럼 그런 거는 고대 시기 전공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막그 비상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 위세품일까? 아니면 실제 사용했던 것일까? 그리고 환두의 문양이 용이야, 도대체 봉이야, 아니면은 뭐 가장 흔한 삼엽이야, 이렇게 된게 이걸 삼엽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여기 용이 있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도 다 관심 없고 자기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도자사 전공자들이 그렇죠. 도자사 전공자들은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뭐 그 분청사기라든지 뭐 청화백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냐 이것만 관심이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뭐 왕관이 나와서도 그런가 보다 저건 내 전공이 아닌데 뭐 이런 뚱한 표정들 이건 저건 내 게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야 틀렸어 왜냐면 왜 그럴까요? 좀 민망한 얘기지만 이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가 세분화가 돼 있어요. 같은 고고학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무엇을 전공해서 학위를 그 취득했는가에 따라서 속된 말로 밥그릇이 이미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 신석기 관련해서 논문으로 통과했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걸로 논문을 쓴 사람이 왕관 얘기를 해버리면 그 세계에서는 저기 뭐야 좀 심하게 말해서 좀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아니면 좀 미친놈 아니면 나쁜 놈 소리를 듣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한 게 따로 있는데 왜 남의 것을 넘보고 그러실까? 곱지 않게 봅니다. 정말 곱지 않게 봅니다. 매너를 의심받아요. 매너를. 인격을 의심받는다고. 공부한 게 따로 있는데 그걸로 가야지. 자, 근데 이제 그 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효의 얘기를 해봅시다. 효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해당 시기가 부르당군이 시기적으로 신석기 후기 내지 청동기 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선사고고학 분야예요. 그럼 선사고고학적인 그 학문적 정황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비행접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그 시대에 과연 효가 가능했겠는가? 그 충북지방에서 그 굉장히 오래된 인골이라고 해서 그 발견이 됐고 그 발굴된 그 인골이 성인보다 굉장히 작고 그리고 두뇌의 발달 양상을 보니까 그 기껏해야 소년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인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초기에 발굴한 그 원로 고고학자는 그것을 우연히 길가에서 어떤 민간인이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통해서 그것을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민간인 이름이 흥수씨예요. 흥수씨. 그래서 그 어린 이 아이의 인고를 흥수아이라고 했어요. 흥수아이. 흥수는 그 충북의 한 도민 이름이에요. 이 흥수씨가 발견했기 때문에 흥수아이다. 근데 이 흥수아이를 오늘날 선사고고학께서는 좀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원인 요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원래 발굴했던 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건 분명히 적어도 구석기 후기 뭐 이렇게 뭐 늦게 잡아도 신석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모든 학문이라는 건 갑론을박을 통해서 발전하고 좀 더 그 명료해지니까 그거는 괜찮은 현상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흥수아이의 그 주변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걸 화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꽃가루 분석을 해봤어요. 꽃가루 분석을 해보니까 이 꽃들이 굉장히 오래된 꽃인 것 같고 근데 왜 인골 옆에 꽃이 있었을까? 이 문제가 이제 그 흥미로운 대상이 된 거예요. 결론은 쉽게 났어요. 죽은 아이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서 꽃을 뿌려준 거다.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흥수아이의 이
주변에 있었던 꽃을 통해서 이 망자,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추모의 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가 가능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해안의 안동가요? 그 섬에서 그 신석기 시대에 그 남녀 성인 무덤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재미난 거는 이 손이 이렇게 한쪽 손이 한쪽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은 시신이 한쪽 손, 이 두 남녀가 한쪽 손이 이게 딱 악수하듯이 서로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물론 고고학자들이 이 죽은 유해를 임의적으로 해서 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손을 잡고 있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추리는 가능하죠. 죽으면서까지도 같이 동반자로서의 어떤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어떤 의미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시신이 돼서 시신이 될 때 이런 추리가 가능하죠. 죽을 때 뭔가 이제 기동을 전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몹시 굶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죽어가면서도 한쪽 손을 잡고 있었다는 그런 논리가 가능하고, 또 하나의 논리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그냥 각각 죽었어. 각각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평상시에 그 굉장히 그 이성적인 어떤 그 서로의 신뢰라든지 어떤 뭐랄까 애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애정.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부부는 아니죠. 그런 건 굉장히 그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부부인지 연인인지 아니면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석기 시대에 두 남녀를 그 후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묻어줬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손을 잡게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죽어가면서 스스로 잡았을 개연성과 또 하나의 개연성은 각각 죽었지만 그 두 사람이 평상시에 굉장히 그 친밀감과 어떤 애정이 각별했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워서 한쪽 손을 잡게 한 상태로 이렇게 묻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흥수아이와 이 안도의 이러한 그 남녀의 이 합장묘, 합장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사시대에도 분명히 정서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 어떤 그 광고 방송에서 그 청동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 관한 그것을 광고로 써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때 원시인들이 그냥 이렇게 뭐 돌망치 같은 걸 듣고 우가 우가 우짜짜 우가 우가 우짜짜 하면서 그 광고 방송을 찍은 게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선사인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았던 거죠. 선사인은 그렇게 정말 그 웃음을 주는 광대처럼 행동하고 정말 멍청하게 그지없게 이를 데 없이 그냥 단순했을까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한 500만 년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크게 봐서는. 좀 더 줄이면 더 줄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유골, 화석 인류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300만 년 아니면 200만 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현생 인류와 가까운 것은 프랑스의 크로마뇽이라고 하는 작은 그
동네. 그 동네에서 발견된 그 크로마뇽인이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 사람이 현재 우리의 인류랑 가장 근접한 인류다. 그 전에 있던 그 인류는 좀 진화가 덜 됐다. 쉽게 말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500만 년 정도의 장구한 인류의 역사라고 해서 같은 시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최근에 올수록 현재와 비슷한 거지 100만 년, 150만 년 전의 인류는 우리랑은 전혀 다른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거를 뭐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부르단 군대가 신석기 후기라고 했어요. 기껏해야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이에요. 그러면 크로마뇽인이 아까 제가 몇몇 년이라고 했습니다. 4만 년 전이죠. 크로마뇽인보다 얼마나 한참 뒤에 사람입니까? 그리고 안도의 그 신석기인 그리고 뭐 안도의 신석기인도 길게 잡아봤자 지금부터 만 년이 안 넘어가요. 크로마뇽인이 4만 년 전 사람인데 설령 만 년 전 사람이라 하더라도 3만 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만 년 전 사람들이 아기가 죽으면은 죽었네? 뭐 하고서 그냥 로봇처럼 픽 버리고 자기랑 이렇게 같이 생활하던 어떤 연인이라든지 아내가 있었는데 일하다가 뭐 조난 사고를 당하든 뭐 하든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네? 하고서는 뭐 무슨 뭐 짐승 처리하듯 그냥 유기하고 이랬을까요? 안도의 이 두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면요. 참 찡한 어떤 생각이 듭니다. 신석기 시대라고 해서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애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정읍사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정읍사. 정읍사가 그 백제의 그 오래된 가사라고 하잖아요. 자기 그 바깥 그 남편이 행상 나가서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그 집에 있는 아내가 불렀던 그 노래라고 하는데 진대는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창길은 가지 마시고 마른 땅 좋은 땅만 나다니세요. 자기 남편이 고생하니까 그죠? 그때는 우리가 애절하죠. 아, 백제 인들의 이 정서가 이렇게 참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 신라의 뭐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 삶과 죽음이 예 있음에 나는 가노란 말도 못다 이루고 갔던가 하면서 뭐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은 정서가 이렇게 깊었구나. 그런데 신석기쯤 가면 우리가 좀 우습게 알죠.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정서가 있어. 우가 우짜짜인데 뭐가 있어 있기는 그렇게 우습게 알았다 이거죠. 그렇게 우습게 아니까 태백진흥에서 이렇게 효의 얘기 나오면은 이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거짓말처럼 보이고 에이 무슨 아니 신석기 정도래 하면서 그 시대가 신석기 시대에 뭐 부루가 있었어? 그래 있었다고 치자. 있어. 근데 그 당시에 뭐 효를 통해서 정치를 해? 에이 너무 부풀린 거 아니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고고학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은 신석기 세 사람들도 분명히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정말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효라는 관점이 저는 크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세상을 다스려서 날로 흥하였고 그죠? 애인 익세하였다. 애인할 때 이는 이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남인이에요. 남인. 남. 남타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라고 하죠. 본인. 남을 뭐라고 합니까? 한문에서 남을 이야기할 때는
타짜도 쓰지만은 사람인을 많이 써요. 이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애인할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온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세상에게 더욱 도움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자, 효가 아닌 것을 어찌 권하겠는가? 비효학원 충, 비효학원 충. 아니요, 여기까지 끊어야죠. 비효학원, 여기까지 끊어야죠. 효가 아닌 것을 어찌 권하겠는가? 그 다음에, 나라에 충성하고 도를 공경하는데 효가 아닌 것을 어찌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충성됨과 그 이 존경함, 이런 것도 역시 효를 기본으로 해서 이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첫 시간에 그 상편에서 행촌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그 행촌 선생은 천지 일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말일 있자니까 되어서 그 다음에 도는 어떻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천지라고 똑같이 쓴 것이 아니라 말을 바꿨다겠죠. 빈 것과 거친 것이 나뉘어서 나뉘어지면 도는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 그 세주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허조 일작 이기다. 그래서 그 송대의 주자학, 주의가 만든 주자학의 그 근본 논리 중에 하나가 이기론인데 이 이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온 이기는 원나라의 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행촌 이함으로서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악위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악위가 딱 맞는 거죠. 왜? 원나라 유학보다 앞선 것이 송나라 유학이지 않습니까? 송나라 유학을 아주 풍부하게 만든 대학자가 바로 주희,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한보다 앞서서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자가 이미 이기를 말했기 때문에 주자 이후에 이 세상에 그 태어난 고려의 그 정통 관료인 행촌 이함이 저렇게 이기를 말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순서적으로 맞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하나되면은 뭐든지 생겨난다 이거죠. 두 번째 시간에 말했지만은 망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을 경우에 이 망치도 이 논리랑 전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자, 뭔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기 위해서는 땅땅땅 칩니다. 땅땅땅 쳐요. 땅땅 치는데 이 못 머리의 강도가 이 하드니스가 이 망치의 하드니스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치는 깨지게 돼 있죠. 논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모든 못이 망치 머리에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죠. 나무에 들어가죠. 왜 들어갑니까? 망치 머리가 갖고 있는 하드니스 경도값이 못머리가 갖고 있는 하드니스보다 크기 때문에 망치가 밀어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망치 자체는 뭐예요? 이 부분은 뭐예요? 천의 성질이죠. 왜? 천의 성질은 건의 성질이고 건의 성질은 남성성이고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망치라고 해서 그러면 양만 있느냐? 이 망치 머리 이거보다는 망치 자루는 뭐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는 하드니스가
약한 거죠. 부드러워야죠. 땅땅땅 치면 이 진동이 여기 전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학적으로 전압은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기상학적으로 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죠. 고전화에서 저전화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게 불이 켜졌어요. 꼬마장에 불이 켜졌어요. 켜졌다는 건 뭡니까? 이 양극에서 이동한 전화가 음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바짝바짝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고전에서 저전화로 이동하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마찬가지죠. 행촌 선생의 이 말은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그 현상과 전혀 그 무관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빈 것과 거친 것, 거친다는 건 뭐예요? 꽉 찼다는 거죠. 꽉 찬 것과 꽉 차지 않은 것이 하나가 되면 뭐예요? 물상이 되는 거예요, 물상이. 이 도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물상이에요, 물상. 이 물상 중에는 인물도 들어간다. 사람도 들어간다. 왜? 사람도 아버지의 남성성과 어머니의 여성성의 정기를 받아서 양기와 음기를 받아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천지가 하나 돼서 생겨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망치가 갖는 하늘의 기운과 땅 기운이 분리가 되면은 망치의 기능은 사라지는 거죠. 망치의 기능은 사라지는 거죠. 이 컵이 존재하는 것도 이 컵을 만들기 유지하는 그 기본 성질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깨지지 않게 스스로 뭔가 붙잡고 있죠. 스스로. 이것이 화학적 결합이든 뭐가 어떤 결합이든 간에 결합하고 있죠. 결합하는 거기에는 강한 성질이 있죠. 서로 부여잡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컵 플라스틱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 화학 결합, 그 결합력이 약해지면 뭡니까? 원래 원소대로 사라지는 거죠. 원래 원소대로 복귀하는 거죠. 저는 도라든지 이 세상 우주 원리를 아주 어렵게 설명하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야기하고 뭐 DNA를 이야기하고 저는 이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피타고라스는 히랍의 수학자고 동아시아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 적이 근래 근현대에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DNA를 왜 이야기합니까? 저게 DNA랑 관계된 겁니까? 아니죠. 어떤 도라든지 어떤 그 이 세상 그 돌아가는 어떤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5분 뭡니까? 단 1분도 안 돼서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죠. 자, 그런데 그 뭐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행촌 선생님이 하나됨이 중요한데 하나됨을 세 가지로 말했다 이겁니다. 충과 효와 경. 왜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지는 뭐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행촌 선생이 생각할 때
야, 인간 사회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유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집을 잡을 수는 없어요. 아유, 이암 선생 별거 아니구만. 그 양반도 세계관이 뭐 옛날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선비들이 흔하게 얘기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 사람인데 그 행촌 이암 선생이 비행접시 UFO를 얘기했어야 신기합니까? 어?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충이라는 건 뭐라겠냐면 충이라는 것은 일어군이다. 임금에게 하나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딴 마음 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 기록을 보면은 이심이라는 말을 어쩌다 나오거든요. 이심. 이게 이심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역모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두 마음이라는 거, 두 마음. 나라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 나라를 뒤엎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효는 뭐예요? 효죠. 여기 잘하는 건 뭐뭐라고 한다는 것은 효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친은 몸소 친이기도 하지만 양친 친자예요. 모친, 부친하는 그 부모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에게, 어는 에게예요. 부모님에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야. 경자는 뭐야, 경자. 경자는 스승에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옛날 그 전통시대의 스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겠죠. 오늘날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나이가 연상이시고, 나보다 많이 배우시고, 나보다 똑똑하시고, 나보다 가방끈이 길고, 쉽게 말해서. 재물도 좀 있으면 더, 좀 뭐, 아주 천박하게 표현해서 뽀다구가 나고, 뭐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스승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시대의 스승은 나이가 반드시 나보다 연상인 조건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뭔가 배울 점이 분명하다라면 그냥 그분이 나보다 10살, 20살 어린 후배라도 그리고 뭐 공부가 좀 적더라도 당연히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어요. 박지원 선생이 쓴 책 중에 열알기란 책도 있고 또 하나 입시 과정에서 입시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외웠을 책이 뭐냐면 예덕선생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예덕선생전을 실질적으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저는 어쩌다 한번 읽어봤어요. 예덕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 밭고랑을 그 잠방이를 걷고서는 종아리를 노출한 상태에서 양 어깨에 그 걸음통을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똥장군 지게를 냄새나는 그 똥장군 지게를 의연하게 지고서는 아, 그 지독한 냄새를 다 꾹꾹 참으면서 그것을 걸음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채소를 마치 귀여운 손자 볼 쓰다듬듯이 아유 네가 이렇게 자라졌구나 아유 배추야 네가 이렇게 나와졌네 아유 고마워 무야 네가 이렇게 아 무청이 이렇게 포르러졌네 아유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자기가 기르는 채소 소체류에 지극한 애정을 쏟고 그리고 그것을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한양까지 그 가져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착한 가격으로 비싼 고가로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맛있는 채소를 착한 가격에 구매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니까 아이고 아저씨 나오셨어요 하면서
이게 사과하는. 그래서 그 박지원 선생은 그를 기꺼이 예덕 선생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통시대의 스승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많이 배우고 명문가 자식이고 뭐 미국에 하대를 나온다든가 영국에 옥대를 나온다든가 그래야만 좀, 좀 위신이 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천 선생님. 근데 지금 부르단군 이야기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다 나왔죠. 충성, 충, 효, 경. 상편에서 첫 대목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중편에 가니까 중편에서 상편에서 복선 깔듯이 깔아놓은 이야기가 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태백진호는 이 행촌 이암 선생님이 굉장히 그 풍부한 이 학식을 마치 소설에 복선 넣는 어떤 그런 그 기법처럼 이렇게 미리 언급해 놓고 그것을 레퍼토리로 이렇게 그 부연 설명하는 그런 양상이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조직화되어 있죠, 문장이. 어쨌든 이 부르단군 때에 충과 효와 경이 강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곡과 주명을 불렀다 했는데 이번에는 신지를 부르고 고시를 불렀어요. 근데 하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주곡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곡. 이 주곡은 사실은 우리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법한 내용이죠. 왜? 삼국유사의 그 왕검조선. 왕검조선이 뭡니까? 고조선이 이거든요, 고조선. 이 왕검조선, 고조선 편에 보면은 환웅께서 왔을 때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그 다시 아래에 다섯 개의 직능을 담당한 담당자가 있는데 그 중에 주곡, 주명, 주선악, 주형, 뭐 주병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그것을 달달달 외웠지만 도대체 주곡이 어떤 일을 하고 주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태백진호에는 써 있어, 이렇게. 주곡이 써 있어. 주곡과 주명이 써 있어.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도랑과 보도랑을 잘 정리한 거야. 그래서 농사를 권장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농업과 잠상을 권장했어. 그래서 교화를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과 그 궁핍한 사람을 구휼했어. 그리고 포로를 풀어줘서 방면에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했어. 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주곡과 주명이었구나. 이러한 놀라운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지를 부르고 고시를 불러서 단각을 경영케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단각이라는 말은 오직 태백진훈에만 나와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잊을만 하면 오직 이 내용은 태백진훈에만 나와요. 이 소리 되게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그런데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아, 단각이라는 말을 다른 기록에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배우게요. 근데 단각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신지를 부르고 고시를 불러서 단각을 경영케 하고서
전의가 엄숙하고 엄숙해졌고 일곱 번에 걸쳐 돌려가며 신을 제사하였으니 연주하여 풍속을 격동시켰고 노래하여 덕을 찬양케 하고 곡물로 언덕이 되고 우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각은 뭐냐? 아까 분명히 제사 이야기가 나왔죠. 제사. 제사를 어떻게 했냐면 일곱 번에 걸쳐서 돌려가면서 신을 제사했다.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7회 제신이에요. 일곱 번 돌아가면서 신에게 제사했다. 그래서 이 7회 제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즉흥적인 직관력을 그냥 억지로 동원하면 이거는 이 칠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칠성을 또 북두 칠성으로 보느냐? 일월 화수목금토로 보느냐? 그럼 오늘날 일주일을 말하는 거냐? 오늘날 일주일이 바로 칠성이에요, 사실은. 일, 태양, 월, 달, 화, 화성, 수, 수성, 목, 목성, 금, 금성, 토, 토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일주일의 그 칠성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7회 제신에서의 칠성의 개념과 일치하느냐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곱 번을 돌려가면서 신을 제사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여 풍속을 격동시켰고, 노래하여 덕을 찬양케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문화 행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단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일곱 번 돌면서 신을 제사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고 노래하고 덕을 찬양하고 뭐 이런 그뿐만 아니라 곡물이 언덕이 되고 우물이 되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도 풍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이 나온 걸로 봐서는 단각에서의 행사는 가을경에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아귀가 맞잖아요. 곡물이 많기 위해서는 수확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단각을 대충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단각은 1년 중에 수확의 계절인 가을쯤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동안 그 이루어 일군 어떤 그 수확의 어떤 그 소득물을 기뻐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일곱 번 돌아가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신에게 제사 올린 거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 많죠. 제사 얘기하면 특정 종교 사람들은 막 굉장히 긴장하는데 저도 한때는 이 바이블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전 성경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 바이블이라고 하지 그 뭐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동양만 알아서 기어요. 알아서. 동양만 알아서 그냥 성경이라 하는 거야. 알아서. 서양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바이블이라 하는데 바이블이 무슨 성스러운 경전이라 뜻입니까? 비블루스로 만든 그 기록물이라 뜻이죠. 비블루스가 뭡니까? 파피루스. 파피루스를 아주 오래전에 비블루스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어쨌든 바이블을 보면은 옛날 그 구약 시대에 뭡니까 번제 같은 게 나오죠. 번제. 이 불을 살러서 그 저기 제사 지내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선대 족속들도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에서 제사 얘기하면 왜 이렇게 화들짝 긴장을 하냔 말이야. 아니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제사를 잘 지냈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인 거거든요.
굉장히 숙연한 태도인 거거든요. 이 세상 나만 잘났다라고 뽐내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생기게 한 아유 조상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그나마 올 가을 올해는 비바람도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알곡이 여물었네요. 얼마나 이게 그 겸손한 태도입니까? 왜 이것을 비난합니까? 왜? 왜?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도대체? 그러면 안 되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1년에 한번 만나서 제사 올려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아 웃으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바이블에서 말하는 뭐 천당과 비슷한 세계 아닐까요? 불가에서 말하는 극락이 뭐 극락이 뭡니까? 지극한 즐거움이 이란 뜻 아닙니까? 이게 극락이라는 뜻이 지극한 즐거움이란 뜻이 지극한 즐거움.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endless pleasure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끝이 없는 즐거움 아니에요? 끝이 없는 즐거움. 아니 왜 그 끝이 없이 즐거운데 왜 그걸 비난하시냐고요? 왜 거기 설령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한들 아니 조상의 위패 모셔놓고 감사하다 하는데 뭐 잘못이야? 어쨌든 이 단각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단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르단군 때에 단각 행사가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우리 결의가 아주 오래된 그 신석기 시대부터 일정하게 단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건축물을 세워놓고 거기에는 그 막 아마 단각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확물을 다 거기다 저장한 건가? 이것도 역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단각을 경영케 하여 그 굉장히 엄숙하고 엄숙했으며 일곱 번 돌아가면서 신에게 제사 지냈고 연주하여 풍속을 격동시켰고 노래하였고 덕을 찬양하였고 곡물은 언덕이 되고 우물이 되었다. 언덕은 굉장히 쌓여진 거고 우물은 굉장히 밑으로 깊은 거죠. 아, 이 표현이 대단합니다. 곡물이 위로는 언덕처럼 쌓였고 밑으로는 그 우물 속 깊이처럼 축적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르단군이 하신 말씀이 전해오고 있어요. 이 태백지눈이 왜 재밌냐면 다른 책들을 보면요, 뭐 단군 왕검,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웅 이렇게 언급이 돼 있지만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이 희소하죠. 그런데 이 책은 나중에 하겠지만 환웅이 말씀하신 말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아 이건 우리 충격이에요. 충격. 환웅이 무슨 말씀했다라고 써있는 책이 이제까지 발견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인께서 환웅이 이 세상을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서는 아들의 뜻을 알고서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게 하고 천부인을 줘가지고 이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 그렇게 했지만은 무슨 말이 없잖아요. 대사가 없잖아. 대사가. 그래서 환웅이 아들아 가서 너무 설치지 마라. 반발할 수 있으니까 잘해라. 뭐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없단 말이에요. 또 환웅이 와서 와서 어떻게 했다. 말이 없어 말이. 근데 이 책엔 말이 있어. 다이알로그가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아 너희 오가야. 하니 오가는 머리를 조아리고 명을 받들었다. 그래서 말과 저울대를 모두 일치시켰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 이것도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면 아니 신석기 사회에 말이 뭐냐면 말은 대박의 한 10배인가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대박이라고 했죠. 옛날 어른들은 알아요. 대박이라는 게 있어요. 대박. 요만한 밥그릇만한 그 용기. 계량하는, 측정하는 용기가 있어요. 이 대박을 말에다가 차곡차곡 넣으면은 한, 이렇게 막 꽉 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대박보다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그리고 저울 때, 말과 저울 때를 어떻게 했냐면 모두 일치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르단군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시장마다, 그 장터마다 말의 용기가 달랐던 거야. 저쪽 감나무골 가면 말이 이만해. 근데 배나무골은 이만해. 그러면 속된 말로 사기를 칠 수가 있죠. 왜? 감나무골 가서 이만큼 사다가 배나무골 가서 팔으면은 배나무골 용기가 이렇게 작으면은 저쪽에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만 팔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불합리, 부조리라는 건 뭡니까? 부조리. 도대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류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라는 건 뭐예요? 기준이 무시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불합리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면 기준이 무시되는 상황이에요. 기준이 무시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공기업체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입사 원서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서류 합격된 다음에 면접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인성검사, 인성시험 봐야 돼. 근데 서류 기초 그 입사 원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리고 합격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면접 대상자도 아닌데 인성검사를 받았대. 근데 인성검사도 불합격 처리됐는데 합격으로 됐어. 이게 바로 부조리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약 100여 년 전 논법으로 치면은요. 재폭해야죠, 재폭. 재폭. 재폭을 해야 돼, 재폭을. 이 부조리가 일종의 폭력이에요, 폭력. 왜냐하면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물리쳐야 돼. 응? 그래서 뭘 해야 돼? 부민해야 돼. 왜? 이 백성들이 항상 일반 민들이 부조리에게 피해를 방어하니까, 이런 어떤 그 폭력을 제거해서 백성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민은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보다 덜 용감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부조리한 거를 그냥 반옮기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뒷산에 있는 대나무 깎아서 죽창 만들어서, 그것도 아니면은 벼베개 할 때 쓰던 낫을 들고서라도, 괭이를 들고서라도 그 폭력에 한 거였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의죠. 그게 바로 기의라는 겁니다. 기의. 의를 일으키는 거죠.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했다 싶은데, 부르단군은 그 당시에 부조리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말과 저울 때를 일치시켰어. 그러니까 사기치지 못하게 한 거죠. A는 A고 가는 가라는 거죠. Z는 Z고 0은 0이고 100은 100이고 아니면 많은 거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 아, 그럼 떨어졌구나. 받아들이는 거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잘 안 쓰는 말 중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한때 잘 썼죠. 저는 그 말을 몹시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엊그제만 해도 저기 말이야, 그 자기 딸하고 자기 아내랑 다 서로 죽게 하고 좀 그 막내 그 저기 아들만 남는 사고가 있었죠. 물론 고인들이 안 돼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좀 실례이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을 졌으면은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은 전화를 하면 되잖아. 전화하던 해가지고 그 저기 채무자들에게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아 정말 생각해서는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을까요? 제가 악의적으로 선생님들의 돈을 이렇게 악용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상환하기가 정말 힘들게 됐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양심에 호소를 못합니까? 왜? 아니 왜 양심에 호소를 못하고 왜 눈물 흘리면서 왜 이제 그 자기의 불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정말 또 다른 길을 모색을 안 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딸을 목을 찌르고 죽게 하고 자기 아내를 뭐 서로 찔러 죽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뿐입니까? 그냥 아이들 떠든다 해서 그건 너무나 유명한 거죠. 한 10년 전쯤 되죠. 한강 딸이 지나가다가 자기 아들 딸이 뭐 재잘거리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자기 아들인가 딸인가를 그 한강 속에 던진 사람 있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 아이들이라는 거는 재잘거리면서 떠들 수도 있지. 뭐가 동방의 예의지국이에요, 도대체. 동방 무례지국이지. 아, 동방 무례지국 아니에요? 아,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하자는 의미로 말하는 거거든요. 동방 무례지국이야, 무슨. 무슨 동방 예의지국이야. 동방에 예의가 없는 나라지. 이런 점에서 이 부르단군 때에 이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와닿아요. 오각의 명을 내려서 말과 말, 그러니까 용기, 어떤 곡물을 담는 용기의 기준 그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저울대를 일시시켰다. 그래서 저자 마당의 값이 둘이 아니었으니 백성은 스스로 속이지 않아 멀거나 가깝거나 편했다. 멀리 있거나 가깝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야만 사는 거죠.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친구처럼 다가오는데 나한테 어떤 음모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믿을 수 없을 때는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노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아 우리 하나버님 신령함은 크신 은덕이세. 배달나라 우리들은 백의 백 천의 천 잊지를 마세. 어아 착한 마음은 큰 활체되고 나쁜 마음은 화살 맞는 관역이 된다네. 우리들 백의 백 천의 천 사람들 모두 큰 활체 쉬줄로 한 가지 착한 마음은 화살 곧게 한 마음으로 갔다네. 우리들 백의 백 천의 천 사람들 모두 큰 활체이니 하나 된 무리들은 많은 화살로 관역을 꿰어 깬다네. 끌어오르는 한 가지 착한 마음은 한 덩어리 나쁜 마음에 적중하여 서로 시킨다네. 어아와 우리들 백의 백 천의 천 사람들 모두 큰 활체이니 굳고 단단한 한 가지 마음이니 배달나라 광영이여 백의 백 천의 천 해에 걸친 크신 은덕이여 우리들 하나버님 신령하며 우리들 하나버님 신령하며 이 가사가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아, 저 뭐 외계인 소리인가? 뭐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 가사는 그 소위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고고학적으로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초기쯤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이렇게 과연 아름다운 이런 그 정의의 어떤 노래가 가능했을까?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것을 서지학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근대기 때에 그 19세기 말쯤에 동아일보인가요? 그 아니면 또 삼천리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로 기억이 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이런 그 기록 이거 잡지고 동아일보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고조선 시대의 신가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내용으로 소개된 노랫말이에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근대기에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찬탈하고 빼앗으면서 일부 지역 사람들, 지방 사람들의 일부를 일종의 모범 국민 비슷하게 그 차출을 합니다. 차출해서 이 사람들을 일정하게 관광 그 단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본에 유람을 시켰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고마 진자, 즉 고려 신사라고 하는 곳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고려 신사에 갔더니만 무슨 족자가 있었다 이거죠. 족자가 있었는데 한문으로 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여기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노래는 고구려 때의 노래로서 고구려 군이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개선할 때 부르던 노래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특정 인물을 그 말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인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서지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분의 성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씨성을 가진 그 국문학 전공하신 분인데 이 선생님께서 이 일본에 갔다가 이런 것을 기록을 남긴 분의 그 문집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사본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저도 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이 내용이 방금 제가 말한 이 노래랑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본의 내선 일체 식민지 교육 교육관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그 당시에 소위 그 모범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분이 일본에 가서 고마진자 그 고려 신사에 가서 본 내용을 양심적으로 기록했다 이거죠. 근데 그 거기 기록에 이것은 고구려 때에 군인들이 뭐 승리할 때나 개선할 때 부르던 노래로 전래된다는 내용을 고스란히 전해 온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왜 보냐면 그분이 정말 친일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 완전히 찌들었던 사람이라면 이것도 남기지 않았겠죠. 이 양반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의 어떤 그 지도 노선에 잘 순응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그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양반이 죽지 못해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본 사람들을 밑에서 그 선량한 뭐 국민인 것처럼 행동했겠죠. 그래서 뽑혀서 일본 유람을 갔는데 그걸 봤다 이겁니다. 봐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슴에 민족적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고스란히 옮겼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고구려 때라는 그 표현이에요. 고구려 때. 그러면 적어도 이 태백진운에서 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문장, 이 한문 문장이 적어도 고구려 때에 군인들에 의해서 불러졌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친일 노선에 순응했던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는
단군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부식시키고 그 우리의 그 상고사를 깎아 내리고 뭐 이런 작업을 그 골몰하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친일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 사람이 객관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서 이 양반의 글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기회가 되면은 혹시라도 방송을 보는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그 정말 그 문집을 좀 보여달라 그 요청이 뭐 있으면 제가 정말 이 태백진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색다른 점은 이러한 그 이 내용이 우리 땅이 아니라 일본의 신사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이 신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사 이름이 뭐라고요? 고마진자잖아요. 고려 신사. 근데 고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원래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왕건이 세운 그 나라도 고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이 고마진자에서 이 고려는 고대 시기의 고구려인지 중세 시기의 왕건이 만든 고려인지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더 알아봐야 돼요. 왜 고려 신사인지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이 고려 신사라고 하는 곳에 고구려군이 승리할 때나 개선할 때 불렀다라고 하는 이 노래 말이 그 당시에 신사에 모셔져 있다는 그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의 신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 이름이 고려 신사였다라는 거. 근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노래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바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첫째는 우리 결례가 굉장히 십진법에 익숙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원문에 그대로 써 있죠. 보세요. 백의 백. 백의 백이 뭡니까? 백의 백은 뭐예요? 백, 천, 만이죠. 만. 백의 백은 만이에요. 만. 그러면 천의 천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백, 천, 만, 십만, 백만. 백만이죠. 자, 백만 이상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적어도, 부르산군 때의 이 수의 관념이 백만까지는 갔다라는 거예요. 백만까지. 제가 약간 좀 오바를 좀 해볼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노랫말 하나 가지고도 세계 수학사를 다시 써야 돼요. 왜? 과연 신석기 시대쯤에 백만까지 생각했던 민족이 있었는가? 물론 지금 현재 인도가 좀 생각이 되네요. 인도는 굉장히 수관념이 발달된 민족이라서 신석기 시대에 그들은 뭐 우리보다 더 앞섰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우리 민족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르단군 때에 우리 결례는 백만까지 헤아리는 어떤 그 수의 관념이 있었다. 그것이 확인되고요. 둘째, 착한 마음에 대한 지극한 어떤 그 관념이라는 거죠. 착한 마음을 물상으로 대비시켰는데 이거를 대궁으로 바꿔놨어요. 큰 화를 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마음, 악심. 이거에 대비된 악심은 뭐냐면 관역으로 해서 관역. 이게 적자가 관역적자입니다. 화살 표적이 되는 관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한자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일중이라고 써있죠. 일중. 하나 된 무리. 일중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행촌 선생님이 첫 대목, 상편 첫 대목에서 말한 다 지어졌지만은 천지 일이 하면 돈은 생하고 허조 분이 하면 돈은 일이 한다. 하나됨이죠, 하나됨. 충성이라는 것은 임금에게 하나됨인 것이고 효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하나되는 것이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스승에게 하나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행촌 선생님. 이 어아가라고 하는데 이 어아의 노래에서도 역시 하나됨.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일심, 일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된 무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마음을 간다는 거죠. 비탕 동선심. 그 끓어오르는 한결같은,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한 가지 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중이라는 거죠. 이 일중에 의해서 이 세 그 부르당군은 그 당시 사회를 이끌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조정해서? 말과 저울대를 일치시켜서. 그래서 저작거리에 물건값을 가깝거나 멀거나 일치시켜서. 다시 말해서 부조리를 제거함으로써. 그죠? 그러면은 부르단군이라는 분은 거의 완벽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더 덧붙이자면 부르단군의 부친, 아버지이신 단군 왕건보다 더 위대해 보여.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단군 왕건도 훌륭하시지만 이 태백기문에 써있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아버님의 치적을 더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어휘라는 걸 생각합니다. 어휘.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우리 옛날 역사와 고고 유물을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원래 우리 고유어를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무기라는 순우리말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잠계라고 합니다. 잠계라는 말이 무기라는 순우리말이라는 걸 알고서는 굉장히 왜 제가 흥분했냐면 무기는 한자지 않습니까? 한자. 아 물론 한자도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순우리말이 따로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자라고 하는 기호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우리식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라는 순우리말이 잠결하는 것이 있고 특히 이 도검이라고 할 때 도검이라고 할 때 이 도검은 갈잠계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갈이 되면 갈이 경험화돼서 칼이 되는 거죠. 옛날에 갈치가 칼치인 것처럼. 그런데 이 어휘가 어떤 의미냐면 어휘는 흥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움. 제가 왜 어휘를 이야기하냐면 이 어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어화라는 이 말하고 굉장히 저는 오버랩이 됩니다. 이게 겹쳐져요. 여기 보면 어화, 어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등, 우리들 큰 하나버님, 크신 은덕이요. 어화, 여기 또 어화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제가 이 어화 때문에 사실은 저는 사소한 걸 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인데 어화 때문에 어화란 말 때문에 진짜 십몇 년을 고민해 왔어요.
근데 진짜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뭐에 이게 골몰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사실은 와닿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뭔가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휘라는 말은 제가 아주 오래된 국어 대사전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게 국어 대사전도 있잖아요. 2019년 내 나온 게 최고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최근에 나온 책, 사전들은 옛날에 오류라고 판정한 걸 다 빼버렸어요. 그 편찬위원들이 다 삭제를 해. 이건 오류였어. 옛날에 연구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 하고 다 빼요. 다 빼. 근데 아주 오래된 거. 옛날에, 1970년. 더 좋은 거. 1968년. 이런 거. 이런 사전들 있잖아요. 이런 사전에는 굉장히 정말 오늘날에는 두도보도 못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비교적 오래된 국어 대사전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놓고서는 이게 흥의 순 우리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왜 충격받았냐면 어휘라는 말이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어화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게 순 우리의 흥이라면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물론 1대1 대응은 위험하지만 일단은 한번 실험적으로 붙여볼 수 있다 얘기입니다. 어와와는 흥흥인 거야. 그러니까 좋아 이런 뜻이란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전래 음악 전통 속에서 이게 추리가 가능할까? 아, 추리가 가능하더라. 제가 놀랐어요.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농부가예요. 농부가 이런 거였어요. 어화 농부들 말 들어. 어화야, 어화. 어화. 어화 농부들 말. 어화지만 어화랑 비슷하죠? 이뿐이 아니에요. 에루와 달구형 가세나. 에루와. 어디든 또 에루와야, 에루와. 에루와. 그리고 사랑과 같은 어화 둥둥 내 사랑. 거기도 똑같이 어화야. 어화나 에루와나 어화나 어쨌든 순 우리말인 어휘랑 너무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그 축제 이름을 좀 재고해야 돼요. 무슨 달맞이 축제가 아니라 달맞이 어휘마당. 순 우리말로. 이천 도자기 축제가 아니라 이천 도자기 어휘마당. 물론 음절수가 두 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경제학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제 소견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그 연상력이 발동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백제의 임금의 원래 말인 어라까지 갔어요. 백제 초기에는 임금을 어라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온조 임금이 아니라 온조 어라였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비정이 되냐면 백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고구려에서 왔죠. 고구려에서 쪼개서 나왔잖아요. 온조 비류가. 고구려는 어디서 왔습니까? 옛날 조선에서 왔죠. 그러면 백제에서 임금을 뜻하는 어라는 무언가? 제 그냥 직관적인 어떤 그 연상력에 의하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임금이 만드죠. 몰아내죠, 그런 사람은. 임금도 아니죠. 임금이면 안 되죠. 엉뚱한 짓거리에서 나라의 국력을 손실한 사람은 대대로 저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이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천문학적인 돈을
강바닥에 쏟아부어서 무책임하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으면 대대로 그 원상 복원해놔야 돼요. 물론 일부의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었다면 그거는 뭐 그건 잘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폐해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함부로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죠. 어라하는 백성들에게 흥, 어휘를 주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어쨌든, 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부르단군의 이야기를 마저 했고요. 그 부르단군 때의 어떤 그런 문화 흥성,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풍요의 어떤 그 극치를 그 단각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행사를 통해서 그 표현이 됐다라는 걸 확인했고, 또 이 상징적으로는 이러한 노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 중요시 됐고, 또 부차적으로 일제강점기 때에 그 선량한 어떤 그 백성 국민으로서 차출된 어떤 분이 양심적으로 남긴 그 한문 기록을 통해서 일본의 신사에 이 노래의 또 다른 어떤 그 모습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마지막에는 이 흥, 어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잘 사는 게 목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눈물 질질 흘리면서 통곡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통곡을 하는 거고 또 삶을 비관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표는 어휘에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즐거움이 설령 찾아오지 않더라도 양심적 어떤 그 기준만 흔들림이 없다라면 아까 뭐 엉뚱한 예를 들었지만은 일이 안 풀릴 때는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유예해 줄 수 없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우리 본래 그 우리 모습이 아니었던가.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없어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뭐 당신이 경찰이야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양심의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본래의 어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태백진흥과 같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더 연구할 게 많지만은 이런 자료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